장미로 변하고 당겼습니다. 왼쪽에 높게 좌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장미로 솔로 홈런. 결국 타이밍을 뺏기 위한 느린 변화구에 한번 지금 당한 골이 됐는데, 예, 장민호 선수가 계속해서 윤성환 선수의 느린 변화구에 커트나 제대로 된 스윙을 하면서 파울을 만들었거든요. 예. 지금은 오히려 빠른 볼이, 결과적으로 빠른 볼을 하나 던졌어야 하는 타이밍으로 보였어요. 장민호의 시즌 19 홈런, 복귀 후 두 번째 홈런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에게 한 점을 더 안겨주면서 스코어 5대0.